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2016 공무원 한국사 개념편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2년 초부터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했으니까요. 이제 지금 기본서로 따지면 2012, 13, 그다음에 14, 15. 자, 이번에 이제 다섯 번째 기본서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서에 맞춰서 쌤이 공무원 한국사의 가장 기본 개념 강의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쌤이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자, 먼저 간단하게 쌤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쌤의 강의 철학, 뭐 요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먼저 확인을 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쌤이 수능에서 지금 19년 동안 강의를 했고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지금 7년, 8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공무원 강의 제가 3년 반 남짓 했습니다. 저의 강의 철학은 제가 최고로 평가하는 것은 수험 적합성입니다. 우리 지금 교양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7급, 9급 경찰직 시험에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해서 95점 만점 받아서 합격하는 게 여러분들의 누구나가 공시생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두꺼운 수험서, 뭐 800페이지, 1000페이지 넘어가는 두꺼운 수험서, 그 다음에 80강, 100강 넘어가는 긴 강의가 여러분들을 공장기, 공시장수생으로 만든다라고 제가 3년 반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솔직히 30만 명이나 공시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이 두꺼운 수험서, 긴 강의, 완강하고 완독하는 사람 몇 프로나 될까요? 질의 앞부분부터 공부하다가 고대 정도, 고려까지 나가다가 다 나가자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솔직히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9급은 출제가 되는데, 대다수의 수험서 너무 두껍습니다. 시험에 절대 안 나올 얘기 잔뜩 실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8년 전에, 2007년, 2008년쯤에, 문제가 정말 한국사 문제가 지랄 개떡같이 나오던 시절이 한 2년 있었습니다. 상당수 강사들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자기 교재를 최대한 방어적으로 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공무원 한국사 수험서가 점점 두꺼워지더니 원래 한 3, 400페이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1800페이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량진의 공무원 수험서 한국사 거의 평균이 1200페이지 넘습니다. 보통의 머리를 가진 공시 준비생들이, 경찰직 준비생들이 이거 완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보통의 머리, 보통의 인내심을 가진 그런 공시 준비생들이 80강, 90강, 100강, 러닝타임 6000분, 7000분, 8000분 이렇게 넘어가는 강의 과연 완강하고 두 번, 세번 반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꺼운 수험서와 긴 강의가 여러분들을 공장기로 이끈다고 저는 3년 반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저의 노선에 공감을 표시하고, 그걸 따르는 분들이 사실 지금은 많지만 3년 동안 정말 외로웠습니다. 자, 여러분, 공시, 한국사 고득점의 지름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회독, 반복이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자주 풀어주고, 솔직히 이것 이외에는 놀랍고 신비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두꺼운 수험서와 긴 강의는 이 반복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장수생으로 이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제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이상, 6개월 이상 한국사, 공시 한국사를 공부했는데 올해 시험에서 90점, 95점이 안 나왔다. 여러분들은 잘못 공부하신 겁니다. 솔직히 지금 최근 3, 4년 사이에 9급은 한국사가 고등학교 내신 문제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런데 3개월, 4개월 공부하면 이과 출신이든 실업계 출신이든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고 왔든 누구나 간에
3, 4개월 정도 한국사 공부를 하면 무조건 90점, 95점 맞게 돼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 중에서 올해 시험 3번 쳤는데, 9급 3번 쳤는데, 90점 이상이 안 나온다. 공부 잘못하신 겁니다. 자기 학습 노선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보십시오. 저희 사이트에 작년에 한 80개, 올해 지금 시즌 중반밖에 안 흘렀는데 벌써 80개 정도의 합격 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7급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직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합격 후기를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정말 믿겠습니까? 그 합격 후기 한 번이라도 읽어보십시오. 내용 다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컴팩트하게 공부를 했더니 오히려 단기 합격에 도움이 되더라.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제가 시켜서, 알바시켜서 한 겁니까? 인증 다 했는데? 한 번이라도 그 합격 후기 읽어보십시오. 제가 7월 17일 날 설명회 한, 한국사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회 한 영상이 유튜브나 우리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거 한번 봐보십시오. 저희 노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거 60분 보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수준에서 공부하고 정말 60강 정도로 컴팩트하게 내용 정리하면 자, 여러분 9급은 안정적으로 90점, 95점 확보할 수 있다. 7급도 문제풀이를 조금 덜 보완하면 얼마든지 90점, 95점 나올 수 있다. 자, 이게 저희 변함없는 노선입니다. 저희 노선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강의를 듣는 걸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2016 한국사 개념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서는요, 2015와 2016은 거의 99% 동일합니다. 내용상 보면 약간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최근 2개년으로 자, 한 절반 정도 교체되고, 저희들은 기출문제를 이번에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분량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거의 딱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약간 자잘한 수정이 내용상 이루어진 부분은 저희들이 추록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브노트를 보조교재로 활용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교재가 아무래도 서술식이다 보니까 서술식 공부에 좀 이렇게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서브노트는 요점 정리 위주이기 때문에 서로 그다음에 얇고 휴대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서로 보완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서브노트는 앞으로 초스피드 개념이나 그다음에 파이널 압축 정리 전부 이 서브노트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서와 이 서브노트가 서로 환성이 가, 을 갖도록 그렇게 앞으로 강의와 교재를 설계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60분 60강 정도로, 작년에는 60분 63강 정도로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일단 목표는 60분 60강으로 한국사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정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두달 동안, 9주 동안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4대 찌끄러기가 있죠. 시험에는 나오는데 안 하자니 그렇고, 한국사 2에 솔직히 시험에 최근 4년 동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한국사 2에하고 그다음에 문화유산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자세히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로 자, 문화유산 기록유산 이거 제대로 이번에 한번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독도. 독도는 한 10분 정도로 하면 되지만 이것도 정식 수업에서 다루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다음 북한 현대사 한 20분 분량이지만 이것도 정규 수업에서 하면 많이 잡아먹습니다. 북한 현대사는 솔직히 안 나오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제는 독도와 문화유산인데 나머지 두 개는 안 하자니 찝찝할 뿐이고 솔직히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요네개 주제는 제가 따로 강의를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개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따로 막 강의를 만들어서 자, 우리 무료 자유실에도 올려놓고 자, 그 다음에 유튜브로도 볼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해놓을 겁니다. 알겠죠? 자, 뭐 앞으로 강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11월, 12월에는 문제편. 그래서 이제 이 문제편은 지금 현재 연구실에서 의논을 해서 자, 첫 문제 전부를 100% 기출 변형으로 가자 라고 하는 수험생들의 건의가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100% 기출 변형으로 가자. 그 다음에 1, 2월 달에는 초스피드 개념편. 그 다음에 3월부터 6월까지는 동력모의고사와 파이널 압축 정리를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작년과 조금 달라진 점은 뭐냐? 단원별 기출 문제가 이제 10월 말에 출간이 됩니다. 근데 이 단원별 기출 문제는 이번에 5개년, 약 1,050문제 정도 되는데 이것을 난이도 상중하로 분류해서 작년에는 상만 찍어서 무료로 제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중과 상을 찍어서 이걸 뭡니까? 아주 저렴한 실비를 받고 강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장 강의 일정도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월 중에 시행처별 기출 문제가 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과 조금 달라진 점은 동력모의고사가 이번에는 시즌1과 시즌2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콘텐츠에 제가 수능과 공시를 같이 한다고 다른 데에서 이제 알바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공시든 수능이든 한국사 강의를 하는 역사 강의를 하는 선생들 중에서 저만큼 연구진을 데리고 제대로 콘텐츠를 유지하고 있는 데가 과연 그런 강사나 그런 연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체적인 연구진, 필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도 공시에서도 우리는 감히 콘텐츠의 양과 질면에서 국내 최고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사에 관한 한 고종훈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그 교재나 강의는 정말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내년에 제가 한국사만큼은 누구보다도 적게 시간 투자하고 각종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경찰 간부 시험을 준비하든 7급을 준비하든 9급을 준비하든 경찰직을 준비하든 법원직을 준비하든 뭐든 간에 한국사만은 가장 누구보다도 적게 공부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강의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